변경된 초대형 감세안의 시행으로 중산층 서민 가정에서는 평균 $930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되고 17세 이하 부양자며 한 명을 두고 있으면 $1,420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번 감세안 통과로 세금 공제가 줄어드는 남가주 주택 소유주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새해 외국 인재들이 이용해온 취업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해 워크퍼밋 카드 발급을 20만 개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구세군 사랑의 장난감 기증 행사가 나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 주말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연휴에 남가주 전역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21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고 23명이 사망했습니다.